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인사부터 빨리 해야지.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선생 강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뭐 우리는 369 11일 이렇게 만나네요. 네. 벌써 엊그저께 6월에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하시고 또 네. 9월이 됐네요. 저희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수험생분들 얼마나 더 빨리 가게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탄천일 수도 있어요.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아, 난 너무 느려. 정답이었습니다. 자, 8월 31일 날 본 9월 평가 모의고사. 자, 오늘은 이제 국어하고 영어. 네. 다음에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또 따로 이제 또 촬영을 하겠지만 일단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국어와 영어가 모든 학생들 좀 9월 평가원을 이번 2023학년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 많은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나와주면 뭐 큰 무리 없을 텐데 과연 이렇게 나올 것이냐 수능 때도 뭐 되게 궁금하고 근데 일단은 희망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수능 체제도 좀 어느 정도 많이 맞춘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6월 평가원에서 비해 6월 평가원 영어가 한 6.45% 된 것 같죠? 90점 1등급이네요. 예. 네네네. 한 지금 9월에 한 13.5%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조사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 많은 아이들이 딱 모의고사를 보고 왔을 때 제일 먼저 모의고사 어떻게 봤어요? 선생님 영어 잘 봤어요. 무조건 영어부터 얘기해. 보통 애들이 딱 성적을 물어보 너 야 잘 봤어 그러면은 아 선생님 저 영어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이러고. 맞아요. 저희 애들도 그래요. 탐구를 야 수학은 아 근데 수학 제가 아침에 설사가 나서 앞에서 다리 떨어지는 뭐 집중이 안 되니 뭐 선생님 저 수능 체제 마쳤어요. 영어 때문에 마쳤어요. 다 지금 네, 다 그렇게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예. 야, 근데 이게 13점 지금 5% 정도가 넘어 버렸으면 이거 정말로 영어가 네. 희망이 될 텐데. 네, 네.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진짜 수능에 과연 나올 것이냐? 수능으로 그렇죠. 이어질 그렇죠. 것이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올해 고3 수능을 보는 고3 학생들이 전부 다 코로나 1학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또 교육부에서 좀 감안해 줄 수 있을 건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 네, 네. 한번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은 진짜 얘네들이 딱 그거예요. 고등학교 배정받고 교복 사고는 바로 입학도 못하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진짜 몇 달 6-7개월을 뭐 친구들도 맞아요. 얼굴도 모르고. 예, 네, 네. 그랬던 애들이어서 그런가 이제 얘네들은 못 느끼는데 이게 칠판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쳐 보면 얘네보다 뭐 한 2-3년 전 선배들보다 확실히 이게 얘들은 잘못이 없죠. 얘들이 그냥 학살절 따라간 것뿐인데 이제 전체 학년 수준이 떨어져 있는 거죠. 진짜 말씀처럼 그런 거를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 뭔가 감안을 해서 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확실히 쉬웠어요. 딴 때 같으면 쉬어봤자 뭐 별로 티도 안 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쉽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난번 수능 그리고 6평 이때 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너무 어휘가 너무 어려워서 이러면은 애들이 실력을 떠나 뭐 이렇게 완전 1등급 늘 찍던 애들 아니면은 2등급 이런 일도 그런 어휘들 만나면 힘들거든요. 근데 어휘가 이제 좀 쉬워졌고 글이 모든 번호의 글들이 전체적으로 좀 짧아졌어요. 영어는 뭐 그건 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읽을 게 적으면 시간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한 지문당 뭐 예를 들어서 한 줄씩만 줄어도 이게 결국 더하고 더하고 하다 보면 한 두 문제 줄어든 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가지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좀 쉬워졌죠. 그리고 이제 고정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거기 6-7페이지에 있는 곳 그 추론하는 영역들이 지난번 6평 때는 골고루 다 어려운데 이번엔 그 중에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킬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업체들도 총 한 네 문제 이렇게밖에 말 안 하는데 그 네 문제도 그렇게 어렵나 하면 전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6월에 비해서 60, 6월에 60점 때는 70점이 됐고 70점 때는 80점이 되고 80점 90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 혹은 2등급 혹은 2, 3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되게 효과를 본 것 같고 근데 이 3, 4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또 그렇게 예, 그렇게 쉽게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네 문제가 어려웠다는 건데 얘네 네 문제가 12점이거든요. 합치면. 그럼 이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물론 애들마다 어려워하는 문제가 상대적이긴 한데 만약에 보편적으로 만약 그 네 개가 지금 업체들이 말한 이 네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 중에 하나 맞았냐 두 개 맞았냐에 따라 이제 2에서 1 가냐 못 가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입장벽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1, 2들은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 3, 4를 늘 3, 4 정도 맞는 애들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영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4등급 뭐 5등급 이래서 기본적인 암기 뭐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수능 어휘가 맞아요.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걔네들도 쉬울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쉬운 시험이 그렇지, 아니고 그 정도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리고 뭐 평가원이 이게 나라 이제 거의 모든 시험 볼 실질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래 다 고정적으로 힘든 페이지들이 있고 애들마다 아 나는 20몇 번까지는 다 맞고 나머지 이제 30번대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는 3 되겠다 2 되겠다 이제 이걸 항상 목표라는데 이 포메이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28번까지는 애들이 다 맞을 거라 생각 듣기부터 그렇게 해야 이제 3 이상을 바라보는데 지금은 그 21, 22, 23, 24에 있는 거기가 그냥 말 그대로 대입학이에요. 주제 파악 잘하고 그걸 제목으로 답을 내고 이러면은 맞추는 구간인데 거기 있는 이제 21번 그 함축음 미추론이 그게 이제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쉬웠어요. 신유형일 뿐이지 되게 쉬운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수능 6평 지금 9평 이게 이어서 걔는 확실히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전체 중에 걔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되는 이제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점수 배점도 높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좀 변수가 그러니까 애들도 국어도 왜 선택 풀고 문학 갔다가 비문학 갔고 이러면 영어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게 꼭 먼저 빨리 끝내야 되는 곳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또 이제 어려워했던 게 이제 보통 애들이 빈칸 순서 그리고 삽입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웠는데 오히려 삽입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렵고 빈칸 중에서도 빈칸이 보통 네 문제인데 이 중에 못해도 두 문제를 꼭 어렵게는 내는데 이번엔 딱 한 문제 정도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거를 대조를 둬서 얘랑 이렇게 비교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 주제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문제인데 이게 제가 보면 참 교묘하게 요 대조군이 해석이 잘 돼요. 단어도 더 쉽고 그리고 선지가 요 대조군에 나온 말들을 선지로 깔아놓으면 얼른 실력이 좀 부족한 애들은 요거 읽혔고 요거 선지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답 고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틀리게 되는 그런 것가 있었어요. 그리고 순서 문제 하나가 37번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웠던 건데 보통 애들이 순서는 ABC 중에 뭐가 먼저 나올까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담에 이어질 거 찾고 그래서 뭐 BCA냐 BAC냐 이렇게 답을 고르는데 A가 보통 나온 적은 그때 재작년에 한번 6평 빼고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제 애들이 B 아니면 C겠자고 BC를 먼저 읽어요. 근데 이게 BC가 애들이 이게 요번에 어려웠었던 게 이 BC가 뭐가 도대체 먼저지? 그러니까 둘 다 너무 비슷한 내용이어서 요게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애들도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국어는 이거 썼다가 이거 쓰든 이거 썼다 이거 쓰든 말이 다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훈이가 뭐 누구한테 되게 좋은 선행을 했더니 걔가 다음날 선물로 이렇게 돼갑더라고. 그래서 역시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이렇게 뭔가 먼저 구체적인 얘기하고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일반적인 반대로, 얘기하고 그쵸. 구체적이기도 하는데 영어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영어는 구체적인 얘기, 아니 일반적인 개념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사람이나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어 이것이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그러니까 우리 국어적인 걸로 계속 접근하면 이것도 말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은 못 맞춘 것 같고 아 역시 일반적인 게 나오고
이제 좀 자세히 나가는구나라는 거가 계속 머릿속에 아예 고정적으로 공식처럼 돼 있던 애들은 별탈 없이 맞췄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뭐 42번이라는 그 문제가 하나 어려웠는데 걔는 이제 41, 42가 묶여서 한 문제거든요. 글이 길어요. 근데 이제 40일은 뭐 주제 제목 이런 문제인데 42는 어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저기 30번에도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걔는 글이 좀 짧고 그리고 그 밑줄 쳐져 있는 단어 앞뒤로 뉘앙스만 보면 답을 맞추는데 이 42번은 안 그래도 글이 길고 이게 또 하필 전체 주제가 파악이 되다가 거길 만나야 답을 낼 수 있는 거여서 그런가 그래서 거기를 좀 애들이 틀린 아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 저와 속해 있는 지금 학원이나 이렇게 애들 점수 맞아놓은 거 보면은 좀 100점도 많고요. 예, 네, 그리고 좀 1등급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1, 2등급 합치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반은 아예 2등급이 딱 두 명이고 나머지가 다 지금 1, 2등급인 이런 식인데 그 많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 그러니까 요 시험 하여간 요 시험 자체로는 많이 쉬었던 확실한 건 수능 때는 이 정도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려다가 네. 혹시 나중에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했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6월 9월은 어렵거나 쉽거나 쉽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해서 네, 그 가운데 절충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절대 이, 그러니까 착각한 수험생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9월 13.5% 정도의 수준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6월과 9월의 그 중간점 정도 맞습니다. 나오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7월, 10월 이런 게 좀 쉬웠거든요. 걔보다 좀 쉬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착각하지 착각 내는 수험생들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 과한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 시즌에 지금 수시 원서를 쓰기 네, 때문에 내가 9월에는 체제를 마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제 나는 이 체제 고려돼 예를 들어 4개 뭐 문과에 4개 합칠이라든지 이과 4개 합할이라든지 이런 걸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맞췄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정말로 정말로 신중하게 내가 6월 모의고사 영어와 9월 모의고사 영어의 성적을 정말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죠. 확실한 건 9월 평가원 수준의 난이도의 수능은 안, 영어 수능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건 내가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저조차도 저 그거는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잘 하시네요. 잘 하셨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어. 야, 국어가 제일 궁금해, 나 지금.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10단 여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가 좀 까다롭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분석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번 9월 모의 평가는 그 이 평가원에서 국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조가 초고난도 문항은 배제하되 너무 쉽지는 않은 수능 이거를 이제 가장 기본 기조로 깔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칙에 굉장히 좀 부합하는 시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을 본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여러 기관들도 그렇고 이번 시험은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보다는 약간 쉬었다. 요 정도로 이제 다들 이제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학생들도 풀 때는 괜찮았다. 아,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부담감 없이 풀 수 있었다. 뭐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 동일하게 2022 수능 때도 그랬고 뭐 6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다 동일했던 반응들이 풀 땐 괜찮았는데 채점할 때 너무 어려웠다. 채점할 때? 네, 채점할 때 어려웠다. 이게 이렇게 틀릴 게 아닌데 뭐 이, 그 반응이 똑같이 이번에도 역시 나왔어요. 근데 일단 이번에 그 학생들이 쉬웠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와 그리고 또 입시기관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쉬운 편에 속했다라고 한 그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EBS 연기율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높았던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제일 어렵다, 계속 어려워지고 독서. 있다, 너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독서가 지문들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굉장히 여태까지 모았던 거를 다 합쳐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번 시험이 제일 짧았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들이 쉬웠던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국어 쉬웠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이번에 좀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이 이제 대거 유입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급컷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체감 난이도는 6월이랑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역 고3 입장에서는 네. 뭐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등급컷이 좀 유의미한 게 화적 예상 등급컷이 1등급컷이 92, 93점 드디어 90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등급컷이 87, 88점이에요. 5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수학이야? 네. 그것이 왜 이래? 여태까지 있었던 화적 언매 선택과목 네. 선택자 차이 중에 제일 네. 큰 점수죠. 근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레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언매가 조금 까다로웠다라는 거. 좀 그 분야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렸었으니까 이 국어는 확실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제를 푸는 순서들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그렇죠. 이제 그 순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만 드리면 일단 화법 과장문은 이번에 굉장히 좀 평이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화작은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이든 그렇지 않은 학생이든 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수능에서는 화작은 작년 수능도 그랬었고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화작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풀어줘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언어와 매체가 까다로웠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그렇고 재수 학생들, 엔수 반수 학생들도 그렇고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기본 개념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말 그 기본 개념들 내가 빈 종이에다가 의문의 변동에서부터 국어의 역사까지 쭉 채워놓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이번 시험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냥 딱 합성어라고 했을 때, 합성어에는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있지. 통사적 합성어의 종류에는 뭐 용언을 만드는 체언과 용언의 결합이 있고 그 체언과 용언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사가 생략되고 이것들이 머릿속에 촤르르르 펼쳐지는 학생들이라면 지문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 묻는 거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이라면 합성 용언? 합성동사, 합성형용사를 묶어서 합성이 뭐지? 갑자기 조금 왜냐면 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보통 국어 기출 문제라든지 국어 문제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이 그냥 합성 용언이라든지 구성 요소의 의미를 유지한 상태에서 뭐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좀 용어를 조금씩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했었던 학생들한테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고 그냥 아예 접근 방법 자체가 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그리고 1등급 고득점 최고 표준 점수를 노리는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도 물론 좋지만 지금 다시 한번 전체적인 문법 개념을 잡아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딱 백지에다가 당신이 알고 있는 문법 개념들을 다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작업을 좀 한 번쯤 해주시면은 뭐 수능에서도 저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집 그동안 나왔던 문제에서 똑같이 사용했었던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내 머릿속에 있는 문법 지식들을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체계화시켜 놓는 과정이 있다면 아마 이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푼 학생들이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네. 원화 매체 11문제 중에서 문법 5문제가 제일 까다롭고 매체 네. 6문제는 어땠나요? 매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출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풀 수 있는 유형들의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도 매체 문제를 변형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가면서 익숙해져 있으면 매체는 사실요 유형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돼요. 그 유형들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범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매체라는 과목 자체가 뭐 기사, 인터넷, 게시판, 뭐 블로그 글 그리고 또 뭐
이 시각자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매체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언어는 개념을 확실히 머릿속으로 체계화를 시켜놔라. 제발 왜냐하면 이번 문제들이 다 그런 뭐 합성어에서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어미, 어간 어미 모르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미를 머릿속에서 종결어미,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 그리고 어말어미는 종결어미와 전성어미와 연결어미 이렇게 딱 구분 분류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걸 할 수 있어야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은 문법에 중세국어 문법이 출제가 안 됐어요. 네, 고3 모의고사에서는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네, 한 문제씩은 거의 뭐 90%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중세국어 문법이 없었지만 사실 중세국어 문법이 공부를 한 학생들한테는 되게 땡큐한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난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중세국어를 잘 풀어줬던 학생들도 약간 당황해서 언어에서 좀 틀렸던 학생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언어를 그동안 잘해왔던 학생들도 문법에서 한두 개씩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 엄매 이 등급 컷이 화작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지 차이가 않았나. 많이 나네요. 네, 5점이면 상당히 많이 큰 차이기 때문에 또 그런 문법에 자신 있었던 학생들은 이득을 많이 봤을 시험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공통 과목으로 공통 영역 문학과 독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통 영역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연계율이 굉장히 컸는데 독서가 어려워 요즘에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거든요. 어휘 내가 아무리 문장 구조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와 단어의 관계가 눈에 안 들어오면 이게 잘 안 읽히거든요. 독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EBS 연계에서 독서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지배적인 네. 의견인데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문제 풀이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지문을 읽을 때 이 어휘에 대한 거부감이나 낯선 게 없기 때문에 지문 구조화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EBS 연계의 장점이거든요. 이번에 인문예술 아도르노 종합 지문이랑 그리고 사회경제에서 상속 유리분 지문 그리고 기술에서는 검색 기사 댓글 이런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인문예술이랑 사회경제 이 두 개 지문이 다 EBS 이번 연계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독서 EBS는 아닌데 수능 완성 매체에 나와 있었던 지문에서 간접 연계가 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또 막 매체 문제까지 열심히 풀었던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오, 나 이거 아는 단어야. 아도르노 나 잘 알지. 유류분 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었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문의 길이도 짧았기 때문에 지문을 읽는데 수월하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되게 쉽게 읽고 아 이거 문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가고 이거 아까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고 특히 이번에 이 유리분 문제 사회 경제 지문이 그랬었거든요. 좀 난도가 높았었고 이번에 오답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13번 문제였어요. 이거는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친 학생들은 전부 다 좀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 문제도 지문 내에서의 문단 간의 구조를 머릿속에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텍스트 근거를 찾아내는 거에선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애초에 처음 진입 장벽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EBS 연계율이 높게 나왔다라는 거에서 유의미하게 찾아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것 보다는 그 이 EBS 각각의 모든 지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내가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저는 단어랑 단어 간의 관계,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연습을 기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EBS에서는 제재의 용어들 그리고 기출에서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그 연습, 그 두 가지를 하시게 되면은 그 문제 유형에서 찾아내야 되는 텍스트 근거의 위치 같은 거 저는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요 두 가지만 남은 시간 동안 좀 최대한 연습을 해주시면은 수능에서도 좀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좀 저의 좀 개인적인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합 지문이 6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 수능 때도 그랬고 이번 9월 모의고사도 9월에도. 그렇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지금 세 번 연속으로 복합 지문 가나로 나와 있는 게 인문 예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3월 모의고사에서는 사회 지문이 복합 지문으로 나오기는 했었는데 좀 높은 확률로 인문 예술 지문이 또 수능에서 뭐 힌트야. 네.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네, 나오지 않을까. 힌트야. 네, 그리고 아까 네. 화학 선생님도 그렇게 아까 이 방송 전에 화학 선생님 화학도 그러고 있었어요. 네, 네. 상당히 많은 네. 정보를 네. 담아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곁다리를 쳐가면서 좀 같은 내용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인문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 청진하는 네. 이런 걸 원해요. 네, 그, 힌트. 네, 고 좀만 기다리세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사회경제 지문에서 나왔었던 유리분 지문도 그렇고 지금 작년 수능 특강을 아마 안 푸셨던 현재 이제 수험생분들이 있으시고 물론 재수생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작년 수능 특강을 접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더 반가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속 관련한 게 작년 수능 특강에서도 있었고 이번 수능 특강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작년과 올해 나왔었는데 겹치는 비슷한 제재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수능에서도 그 해당되는 제재의 내용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질 높다. 것이다. 에이, 이런 거야. 이런 네. 거. 그거를 좀 말씀을 연계를 안 해요. 그렇죠. 영어는 국어는 간접으로 저, 안 되잖아요. 네. 간접으로. 직접 좀 하죠. 네.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우리 방송 초반에 이 전 시작 코로나 시작하는 애들한테 그럼 수능 문제를 쉽게 내지는 않을 그러니까 이렇게 평양에 내 쉽게 내지는 않을까 그러면은 뭔가 힌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왠지 올해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 너네들 수능 때문에 제대로 공부 못했으니까 수능 문제를 쉽게 낼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 연계해서 그런 사인을 근데 난 그게 EBS 같다라는 얘기죠. 네. 네. 연계는 안 되잖아. EBS. 네? 연계. 네네. 뭐 마지막으로 문학 같은 경우에도 문학은 다들 그 EBS 수능 수능 완성 열심히 네.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은 손쉽게 풀었을 겁니다. 네. 손쉽게 풀었을 거고 왜냐면은 이번에 고전 소설 정수정 전이랑 고전 시가랑 현대 시 이렇게 세 작품에서 이제 연계가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EBS에서 나오지 않았던 작품들도 백석의 작품이랑 박두진의 시였어요. 근데 백석이랑 박두진이라는 이 정도의 그 문인들이라면은 EBS를 공부해왔고 그동안 내신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라면 이 작가가 어떤 사상과 어떤 정서로 작품을 써왔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뭐 EBS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시험에 6월 9월에 안 나왔었던 3월 6월 9월에 안 나왔었던 작품들은 정말 이게 목숨 걸고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외의 작품들 중에서 좀 눈에 익은 작가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봤던 작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썼는지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작가의 사상, 그 작가의 가치관, 그 작가의 삶 정도를 정말 인터넷에 검색 한 번만 해보셔도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왜냐면 그분들의 문체나 뭐 주제 같은 것들이 대부분 같은 문 그 맥락에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문학은 EBS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독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BS와 기출을 공부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좀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주신다면 네, 이번 그 수능에서도 부디 최대한의 컨디션과 최대한의 이 기본기를 갈고 닦으셔서 이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12시 지금 10분 전입니다. 우리 혜림 쌤이 사실 오늘 낮에 일찍 오셨었어요. 오셨다가 스케줄이 좀 안 맞아갖고 지금 밤 12시 늦은 시간에 또 수업을 다 하시고 지금 늦게 이제 앞에 또 스케줄이 또 과탐 방송이 있어갖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목이 많이 잠기신 것 같아요. 네. 제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오늘 약간 수업을 많이 하시 수업 많이 없었죠 오늘? 많았어요. 목소리가 살아있는데. 아, 목 지금, 아, 그래요? 뭐, 마지막으로 영어, 뭐 하실 말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예 얘기해주세요. 뭐, 꿀팁 하나 주세요. 아니, 뭐, 연계도 없고. 뭐, 듣기 할 때 잘 듣고. 네. 야, 아니, 진짜로 마지막으로 이제 고급평 끝나고 이제 수능 때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어떻게 좀 영어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라. 네네. 그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어휘가 많이 그 쉬워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랬으니까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더라도 좀 이렇게 수준 있게 공부하고 있어야지. 그러다가 쉽게 나오면 너무 이득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조건 아까 저는 이제 저희 애들도 막 이렇게 지금 9평 끝나고부터 계속 상담하는데 언어 매체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혜림 선생님도 언어 이럴 때일수록 개념을 한번 다시 써보듯이 해라. 이거는 참 원초적으로 완전 기본을 네.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지금쯤 되면은 아 선생님 저 그거 했던 거예요 해서 맞아요. 진짜 다 문제만 풀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수학도 탐구도 그렇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이제 깜지 쓰듯이 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만 다시 얘기하면 단어 공부도 다시 했으면 좋겠고 틀린 거 있으면 아 틀렸으니까 빨리 또 다른 모의고사 하나 뽑아가지고는 또 풀어야지 이러지 말고 그 틀린 거 다시 좀 해석 잘하고 영어는 하여간 해석 잘하는 게 제일이니까 좀 그런 모드로 하고 사실 문제 실컷 풀어보고 속도 내고 이런 거는 10월 달에 해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맞습니다. 좀 기본기 다시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비슷한가 봐. 아까 물리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 새로운 문제 풀지 말고 풀었던 문제 다시 또 풀어봐야 돼. 아, 그걸 왜 물리 선생님 하셔가지고는 제가 아무 값어치 없게. 방송은 먼저 나가. 아 그래요? 제가 먼저 보셨죠? 혜리 선생님 국어 마지막으로 애들한테. 저는 그 뭐 언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독서를 어떻게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요건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다시 돌려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9월 모의고사 나는 안 쉬웠는데 왜 다들 쉽다고 하지? 맞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쉽게 출제됐다라고 보기에는 문제들이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제 초 고난도 너 죽어봐라 라는 문제가 없었을 뿐이지 왜냐면 있었잖아요. 항상 여태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뿐이지 문제 자체의 난도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너가 확실하게 근거를 찾아낼 수 있냐 너가 이 문단 간의 맥락을 파악을 했냐를 확실하게 묻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난 안 쉬웠는데 왜 다 아쉽다고 하지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어려웠던 거 맞으니까 너무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에서 부족한 점을 최대한 채워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에서 더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도 분명히 맞아요. 있고요. 저도 막판을 매년 봅니다. 네, 더 어려워져도 더 잘 보는 학생들 분명히 있고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대신에 자만하시지는 마시고 네, 수능까지 열심히 체력 잃지 마시고 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준비생 여러분들 남은 기간 아직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다면 정말 1점으로 등급은 갈리 한 문제가 아니고요. 1점으로도 등급은 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걸 해줘야 됩니다.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수능 2023학년도 수능 대박이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